기술하는 도내 22개 시군 농업인 3만여 명을 대상으로 올해 3월 20일까지 267회에 걸쳐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을 실시합니다.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은 매년 겨울철 농한기를 이용해 새롭게 바뀌는 농업 정책과 최신 영농 기술, 품종 소개 등을 통해 한 해 농사를 계획하는 데 도움을 주는 교육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이번 교육은 각 시군의 주요 작목과 특화 작목뿐만 아니라 새로운 소득 작물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화상병 예찰과 방제 요령, 토양 환경 관리, 아열대 작물 등 농업 환경 변화에 대응한 교육도 마련돼 농업인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 일정과 교육 과정은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